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화려하고 느낌 있는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컴포지션부터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컴포지션 이름은 메인이라고 적어주고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 고르고 듀레이션 20초로 OK 눌러줍니다. 이어서 컴프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우클릭 뉴 컴포지션 이미지 1이라고 적겠습니다. 같은 세팅 값으로 OK 눌러줍니다. 이미지 컴프에 준비한 이미지 끌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미지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약간 네온 느낌을 주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자, 메인 컴프로 다시 돌아간 다음 방금 만든 이미지 1 컴프를 끌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효과 넣어줄게요. 이펙트 검색창에 KALEIDA 칼레이다라고 써줍니다. 이때 CC 칼레이다 보이시죠? 더블클릭. 로테이션이라는 값 돌려볼까요? 와,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모션이 만들어졌네요. 미러링 프리셋 바꿔볼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플라워랑 스타리쉬 두 개인데요. 스타리쉬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사이즈도 좀 키워볼까요? 네, 이 정도가 딱 좋겠네요. 좀 더 꽉 찬 느낌으로 더 멋있어졌습니다. 로테이션을 키값으로 줘도 되지만 이제 계속 돌아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을 넣어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여기 로테이션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TIME 별표 30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별표는 곱하기인데요. 타임은 1초인데 1초에 30도씩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주 다이나믹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른 이미지도 넣어볼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미지 1 선택하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2가 만들어지는데요. 더블클릭해서 컴프 들어가줍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해줍니다. 그 다음 등불 이미지를 끌어서 넣어주고 S 조금 확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컴프로 가볼까요? 우선 이미지 1 옆에 화살표 닫아서 깔끔하게 만들어주시고 레이어 선택한 채로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1 컴프가 두 개가 됐는데요. 이걸 이미지 2로 배치해보겠습니다. 효과가 들어있는 채로 바꾸려면 이미지 1 레이어를 선택한 채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미지 2를 끌어오는데 Alt를 누르고 화면이나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놓아줍니다. 자, 이미지 1이 이미지 2가 되었네요. 네, 효과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미러링 프리셋을 플라워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컴프를 하나 더 복사해 이미지 3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기존 이미지 지우고 라인이라는 이미지 넣어줍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미지네요. 메인 컴프 돌아와서 이미지 2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2 레이어 선택된 채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미지 3 컴프 잡고 Alt를 누르고 화면이나 아래쪽에 놓아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말 멋진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좋습니다. 미러링 프리셋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바꿔보시고 원하는 모양 골라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노래방이나 유튜브 음악 올릴 때 심심하지 않도록 배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잘 응용하면 다양한 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새로운 영상 올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그럼 이만.